이슈 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전 차장님, 최근에 이상하 변호사 우영으로 지금 콘텐츠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뭐 정 팀장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콘텐츠 관련된 종목은 한동안 좀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서 좀 포트에 좀 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그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고 주연이 이정재 배우도 남우주연상 후보에 다른 출연 배우들도 각각 이제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정재 배우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관성에 의해서 버킷 스튜디오가 어제 상당히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4% 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냉정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서는 이 상승의 지속성이 좀 계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시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에미상 후보와는 별개로 요즘 최근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이제 호평.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중에서 뭐 나쁘다, 뭐 재미없다, 뭐 악평을 하는 분이 없는데 계속 다 좋다라고 재밌고 따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인기인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수요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된 제작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뭐 시장도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뭐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콘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 콘텐츠에 대한 그런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최근에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워낙 소외받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아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콘텐츠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거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컨텐츠리 중앙, 그 다음에 에이스트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영우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조정이 나왔었을 때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제작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 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현대차가 30년 만인가요?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관련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전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중심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떤 계획을 이제 추진하냐에 따라서 종목되었던 등락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그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9년 만에 이 현대차가 해외가 아닌 국내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2025년 완공 목표에서 완성차 신공장, 이건 전기차 전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만 순수하게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미래차 생산 핵심 기지를 해외 쪽이 아닌 국내 쪽으로 잡았다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화성 쪽이란지, 화성 쪽의 PBV란지,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이 조심스럽게 울산 쪽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울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화성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미래차 전략적인 어떤 기지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은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이제 전기차로 생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오닉 7 후속 모델 같은 경우도 후속 모델도 이 전기차 전부 이제 생산이 될 겁니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아이오닉은 순수 전기차 모델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친환경차 쪽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고 그 일환으로서 국내 신공장을 좀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뭐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울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좀 언급을 드렸는데, 울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신공장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공장, 울산 1공장이 상점이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건설이 됐는데 이 울산 1공장을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울산 쪽에 신공장을 만들고 재건축을 또 만들게 되면서 서로 이제 호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울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울산 쪽과 거리가 가까운 자동차 부품 조절을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실례로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 아시겠지만 전기차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서 그쪽에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쪽에 이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울산 쪽과 가까운 기업들이 어제도 마찬가지 부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현이와라든지 성우아이텍, 현대공업,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현대위아는 논외로 하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울산 공장이 있고 아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는 뭐 울산은 아니지만 울산과 부산 사이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울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과 상당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울산 공장이 있고요. 뭐 참고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뭐 내외장재를 현재 현대차 쪽으로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는 범퍼레일을 현재 현대차 그룹 쪽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모델 쪽으로 암레스트라든지 헤드레스트를 현재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어쨌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란 그런 모멘텀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국내 쪽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또 서현이와 성우아이텍, 현대공업이 좀 바닥을 탈출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공장이 울산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울산과 가까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신 소재 가지고 와봤습니다. 워낙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최근에 어쨌든 시장 상황이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 이제 선방한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업종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주력이었던 이제 LCO에서 NCM 쪽으로 이제 전환이 성공적이었는데 즉 이제 리튬 코발트 산화물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쪽으로 전환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이 전기차 관련 소재가 스펙 상향이 됐는데 스펙 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사도 지금 다변화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까지 실적으로 발현이 이어지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초과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분기별,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크게 지금 가속화, 개선세가 많이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코스모신 소재의 영업이익이 218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약 80% 가깝게 성장한 39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되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 이 내년에도 이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급 상황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연속 순매수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연속 순매수와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로 좀 바뀌면서 현재의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돼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 여기에 이제 전일 장 끝나고 에코프레빔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코스모신 소재를 비롯해서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한 2% 넘게 상승을 해서 51,300원 정도의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4만 5천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네.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YG 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미디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엔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영우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두 달 뒤면 끝이 나기 때문에 지속성 쪽을 보게 된다면은 엔터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가 8월 달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트레저도 하반기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음반 판매에서 밀리언셀을 현재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200만 장, 최대 200만 장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음반 판매를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YG 엔터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음원이라든지 음반 판매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반 판매 쪽만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면은 YG엔터도 매력적이지만 여기 YG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YG 플러스를 공략처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에서 5,7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5,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